한국 컬링 팀 킴의 신화는 방과 후 수업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학생들이 체육 활동 기회를 갖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함께 경기를 벌이고 있는데 얼핏 농구와 비슷해 보이지만 몸싸움을 금지시키는 넷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 지역대회 1등, 전국 8강에 오르는 등 넷볼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고 나면 좀 그럴 때도 있는데 그래도 즐겁자고 하는 거니까 별로 진다고 신경 안 쓰고 다 같이 열심히 팀워크 다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지난해 11월 미국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내한하면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한 걸스 플레이 투 캠페인. 서울과 광주, 부산에 이어 대구에서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미 대사관은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미투 운동과 관련해 앞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여학생들이 미투의 아픔을 겪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Girls play too. We want to empower young girls so that they never have to experience that kind of discrimination. So that if they are faced with discrimination or harassment, they will say something immediately. That's not acceptable.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은 남녀 학생 누구에게도 기울지 않는 운동장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화이팅! TBC 박정입니다.